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쥐뜰의 한 구석에 땅을 뒤엎어 작은 밭을 만들고는 손자들로 하여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밭을 갖게 되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작은 소쿠리를 들고 밭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금세 돌아오는 게 몹시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농사가 안 되네, 채소가 하나도 안 자랐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 명상,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적 씨를 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때이 씨들은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